예, 이제 우리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차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대물배상 자동차 보험, 대물 및 자기 차량 손해 핵심 요약 및 문제풀이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제 이름 다 아시겠죠? 강사 누군지. 그래도 한번 소개는 해드려야 되겠죠? 예, 전 김광준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한 6주 정도, 24시간 정도 같이 요 이제 총정리 및 문제풀이를 할 건데, 별로 시간이 없어요.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시험 자체가 땡겨지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해서 준비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요런 걸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출을 통해서 뭐 기출을 외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기출을 왜 공부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 시험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은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약관이 개정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사항을 물어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과거에 냈던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진 않아요. 약간씩 틀어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이걸 변형시켰을 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다. 이런 걸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이 자동차 보험 쪽을 공부하지 않은 기술사분이세요. 예, 구조 쪽은 잘 하시는데, 재수를 하셨습니다. 재수를. 근데 첫 해도 그렇고,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요 요약집을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아니, 그분은 교재 자체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막상 그런데 점수는 50점 대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미흡하게 배웠냐?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강사인 제가 뭐 교재나 이런 어떤 요약집의 내용이 부실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 보면은 불이타 문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수험생들 여건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특히 또 시험이 평이하게 나왔다, 잘 봤다, 이런 분들이 점수 안 나와요. 평이하게 나온 애가 평균이 안 좋아요. 그 이유는 뭐다? 출제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그보다 높다는 겁니다. 문제가 평이했다? 답안도 평이하다? 점수 안 나와요.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더 기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외웠다? 그 그대로 물어보진 않거든요. A 문제와 B 문제를 섞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잘 연계하는 능력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약관 내용들, 이건 밑바탕이 돼야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합격자도 그렇게, 수소합격자는 좀잘 나와요. 근데 합격하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요 자동차 보험 쪽에서 점수보다는 구조 및 정비 쪽에 점수가 높아서 합격들을 많이 합니다. 얘는 거의 인사치레로 유지 정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고득점이 잘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포기하면 큰일 나고 두 과목밖에 아니기 때문에 여차 까딱 잘못하면요, 과락 납니다. 과락.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50점 이상을 맞는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셔야지 확실하게 과락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월. 네, 4월도 다 끝나가죠,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들을 때면 4월이 끝났거나 또는 끝나갈 때 겁니다. 또 이거를 뭐 6월에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은요, 나와있죠? 페이지별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기타. 대체적으로 요 법률 관련된 부분에서 1년에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한 문제 정도씩. 조금씩은 변화하면서 한 문항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 자동차 보험에 보상하는 손해 등 있죠? 여기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매년 나오진 않아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파트고, 마찬가지로 요 일반 사항도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 사항이 났더라도는 보험금 및 손해배상 청구 쪽이 안 나올 때가 있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 쪽이 나오면은 일반 사항 쪽이, 약관의 일반 사항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두 파트는 합쳐서 1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험금 지급 기준 매년 나옵니다. 매년.
매년 한 문항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크게 한 20점짜리로 약간의 사례가 섞여있는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술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계산 형태로 나올 때가 보통 한 20점 정도 100점으로 나오는 경향을 보이는 파트고요. 특별약관도 1년에 한 문항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어디나 실무 관련된 문항이에요. 요 실무는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뭐 개정사항 유지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이제 구조와 연계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장 파트는 실무 쪽에 넣긴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장 파트는 딱 한 번 2014년도에만 이론과 실무에 나왔지 그 이후에는 다 어디로 나오고 있어요? 구조 및 정비 쪽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구조 및 정비로 가지. 또 막상 보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론과 실무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조 및 정비하고 이론과 실무를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구조 선생님은 요 도장 파트는 강의를 하지 않으세요. 주로 이제 이론과 실무 쪽에서 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요 파트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요 실무 파트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애매한 부분. 구조 및 정비 관련된 것도 실무로 낼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좀 애매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두 과목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거는 구조 및 정비에서 생략해도 되고 뭐 구조 및 정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실무에 나와도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총 11개의 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11번까지 중에 기출문제도 있고요. 예상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보상하는 손해 있죠? 이게 조금 문항이 많아요. 총 16문항 쭉 보시면은 16번까지 해서 16문항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관련돼서는 4개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4개 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항 있죠? 일반사항에는 5개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5개 문항이 나와 있고 보험금 지급 기준이 제일 좀 많죠? 총 24문항이에요. 총 24번까지 해서 24문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약관 있죠? 특별약관들을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8문항이에요. 8문항.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시면은요. 한 10문항당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법률 관련된 게 11문항이었죠? 예, 그 중에서 보통 1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실무 문제가 총 49문항을 만들어 놨거든요. 실무 관련된 문항은 총 49문항이거든요. 어차피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각 문항들은 나중에 풀이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이 그리고 AOS 알파 관련돼서 간단하게 약수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요 총 문항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기타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작년도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자동차 교통사고 시에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운전자가 져야 될 책임들 있죠. 책임, 져야 될 책임의 종류와 책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 행정, 민사, 형사적 책임 있죠. 요 세 가지를 간략하게 써주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리고 민사상 책임의 배상 의무자. 누가 책임을 지냐. 배상 의무자라는 건 누가 책임을 지냐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라고 해서 44회 때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발생돼서 사고 운전자가 져야 될 책임을 간략하게 써주라고 했죠. 세 가지. 행정, 행정적 책임, 민사적 책임, 그 다음에 형사적 책임의 세 가지 책임이 발생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써주시고, 요거를 하나하나, 행정적인 거, 민사적인 거, 형사적인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아, 요게 있다! 만 해도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죠. 이런 책임이 발생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행정적인 책임은 무엇이고, 민사적인 책임은 무엇이고, 형사적인 책임은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이 써주셔야 되겠죠.
요건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 가지 종류 행정적인 책임, 행정 뭐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은 그 원인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 우리가 과태료 또는 뭐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 취소 있죠. 벌점에 따라 면허를 정지당할 수도 있고요. 벌점이 누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겠죠. 그런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행정처분 등인데 이런 행정처분에 따른 책임이 붙는 게 행정적 책임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민사적 책임. 즉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친 사람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민법 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법에 나와 있죠. 그런 책임이 민사적 책임입니다. 민사적 책임. 즉 보험에 있어서는 요 민사적 책임을 대신하는 거겠죠. 민사적 책임을 대신. 그래서 두 번째가 민사적이고 세 번째는 형사적 책임이에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죠. 교특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 또는 과실이나 고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어떤 중대한 과실이라기보단 까딱 잘못해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때, 즉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때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겠다. 하지만 다면제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하겠다고 규정한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아니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 근데 양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범죄자 양산이 꼭 이제 어떤 이 우리 사회의 이익이냐 이걸 따졌을 때 만든 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한번 위헌 판결이 나섰죠. 뭐가? 중상해. 대인에 있어서 중상해까지도 처벌을 못하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중상해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는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중상해일 때는 처벌을 한다. 그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이 형사적인 부분인데 원래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형법 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고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통해서 면제시켜주겠죠. 이런 어떤 책임들이 뭐다? 형사적 책임이다. 간략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건 제가 책에들 나와 있는 내용들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즉 여기에 있는 거는 모범답안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쓰기 힘들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 답안을 써드린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봤던 부분 민사적 책임의 배상 의무자 누구냐? 민사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를 가한 자, 즉 가해자, 가해 운전자는 민법 750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을 한다. 지금 우리는 대물이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대인 같은 경우에는 요 자배법 3조가 있죠? 네. 자배법 3조에 따라 책임을 물어요. 이게 먼저야 자배법 3조가. 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에서도 대인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즉 대물사고겠죠. 대물사고에 있어서는 자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대물 쪽에서는. 3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적용한다? 민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을. 그래서 민법에 있는 750조 불법행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가해 운전자가. 그럼 두 번째는 그럼 가해 운전자만이 책임을 부담하냐? 아니라는 거죠. 사항에 따라 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사용자가. 사용자가. 뭐에 따라? 민법 756조에 따라 보면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죠. 즉 피용인을 고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피용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 사용자가. 즉 사장님. 사장님 당신은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를 직원을 고용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직원이 잘못하고 당신이 책임지란 얘기입니다. 이게 민법 756조에 나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사장님이 책임지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또 면책 사유라는 것도 있어요. 입증이 쉽진 않아요. 입증이 쉽진 않은데 정말 직원이 피용인이 업무상 업무 진행 중에 제3자한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웬만하면은 책임을 지는데 요 면책 사유는 정하겠어요. 이러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항상이냐? 그러면 피용인이 내일 하고 있을 때만이에요. 퇴근하고도 아니. 즉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일 때만 사용자는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사용자만 지냐? 아니요. 상황에 따라 감독자도 있죠. 어떤 경우냐? 뭐 교통사고를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별로 없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행위 무능력자가 제3자한테 손해를 야기시켰을 때 그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게 민법 755조에 나와 있죠.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예요. 예, 심신상실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우리 아이들. 집에 있는 아이들이 모르고 차에 사이드를 내렸다. 그래서 차가 굴러 내려갔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아이가 책임질까요?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책임 능력은 초등학생, 초딩은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중딩들이 문제야. 중딩 중에서도 1학년. 얘네들이 좀 문제입니다. 1학년들이. 보통 우리가 만 13세에서 14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도 어떤 경우는 책임 능력을 인정을 하고 어떤 경우는 책임 능력을 부정을 합니다. 즉 감독자가 책임을 지려면요. 그 아이의 책임 능력,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 부정이 돼야 돼요. 본인이 책임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없을 때만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요 감독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배상 의무자는 크게 요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해 운전자, 사용자, 감독자다. 이제 배상 의무자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요 배상 의무자까지 써주셔야 되는데 단지 그냥 뭐 가해 운전자, 사용자, 감독자만 쓸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따라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배상 의무자에 대해서 약수라라고 했잖아요. 배상 의무자를 나열해라 라고 했다면은 가해 운전자, 사용자, 감독자 끝. 나열이니까. 나열이라는 건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약술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즉 설명은 이 배상 의무자가 왜 지는지 이 배상 의무자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기술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가해 운전자는 민법 750조에 따라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756조인데 이때는 뭐다?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중, 종사 중일 때 그 다음에 면책 사유가 입증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감독자 같은 경우는 755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요 감독자 책임하고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책임 능력이 있어요. 미성년자지만 미성년자 중에서도 이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 고딩 또는 중학교 뭐 3학년 뭐 이런 애들은 책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그 부모가 책임을 다 면하냐?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755조에 따라 지는 게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 750조 불법행위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기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아이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시켰다. 당연히 고등학생이니까 책임있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755조 책임 못 묻지만 과거 보니까 그 학생이 과거에도 그런 절치
운전을 해서 사고를 야기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에 대해서 더더욱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건 본인의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그 부모에게는 책임을 묻되 몇 조에 따라 책임을 물었냐? 750조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잘 구분을 해주세요. 755조를 물으려면 반드시 행위자의 책임 능력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건 뒤에서 특수불법행위 문항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1번 문항 같이 봤고요.